IBM에서는 주로 네. 이제 IBM의 의뢰를 해오는 기업을 대상으로 네. 비즈니스 컨설팅을 진행을 하고요. 네, 제가 맡은 분야가 주로 이커머스와 온라인 비즈니스 쪽이에요. 그래서 네. 관련해서 사업 방향을 좀 수립을 하고 네. 구체적인 뭐 운영 플랜이나 이런 것들까지 같이 이제 수립을 해드리고 컨설팅이 끝난 이후에 뭐 고객사가 원하는 경우는 네. 실제 커머스 사이트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일까지도 같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IBM 하면 이제 보통은 이제 컴퓨터를 하드웨어 아, 선택하잖아요. 네. 그럼 이제 주로 어떤 컨설팅들을 기업들이 의뢰를 하는 건가요? 컴퓨터로 사실 시작은 한 회사긴 네. 하지만 최근에는 IT 기반의 뭐 솔루션이나 이런 테크적인 컨설팅을 많이 해요. 네. 그래서 제가 맡은 분야는 사실 커머스에 한정되긴 하지만 네네. 기업의 조직 문화를 관리하는 컨설팅을 하기도 하고 경영 전략 컨설팅을 하기도 하고 네. 네.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이제 IT 기반의 컨설팅을 주로 하긴 하죠. 그래서 테크를 녹일 수 있는 것들, 뭐 네. 트렌드에 맞는 비즈니스를 컨설팅하는 일들 그런 분야들을 좀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IT 기술을 기반으로 한 뭔가 솔루션을 제공해 주는 회사인가요? 그럼 이제 작가님은 커머스 쪽에서 계시니까 예를 들면은 뭐 커머스 쪽에서 어떤 일들을 의뢰받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하는 부분은 네. 주로 커머스 그 사이트를 구축하기 위해서 네. 어떤 기능들을 특화시켜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좀 잡고 그리고 실제 구축도 하고 하는 일까지 하고 있죠. 뭐 컨셉 잡아주고 이런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비즈니스의 방향성에 맞게 네. 이 커머스 사이트가 어떻게 설계되어야 하고 네네. 고객들한테 어떻게 다가가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네. 그런 것도 이제 의뢰가 오면은 이제 작가님이 나가셔서 이제 전반적으로 그렇죠. 봐주시는. 이제 20년 넘게 이제 직장 생활 하셨다고 하시는데, 그 제가 책에서 굉장히 이 부분이 재밌게 읽었거든요. 20년 넘게 이제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고민이 되셨다고. 어떤 고민들이 드시나요? 사실은 뭐 어릴 때는 네. 조금만 내가 관련된 지식을 좀 습득하거나 이래서 네. 조금만 그 성공 경험을 해도 굉장히 또 자신감이 넘치고 네. 뭔가 다할수 있을 것 같은 열정이 생기고 이랬었는데 네. 일을 하면 할수록 네. 제가 한 일에 대해서 뭔가 결과를 하나씩 둘씩 이제 경험을 얻게 되고 그러면서 아 이게 쉬운 일들이 아니구나. 점점 더 이제 지식이 쌓아가면서 네. 쌓여져 가면서 굉장히 네. 점점 더 일이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고 네. 그래서 내가 도대체 어느 쪽, 어느 방면에 전문성을 키워나가는 게 맞는가에 대한 고민들을 계속 하게 돼요. 그런 고민들도 하고 또 하나는 이제 계속 경력이 쌓이면서 직급이 올라가잖아요. 직책이 네. 올라가잖아요. 그쵸. 관리자급으로 올라가게 되면 점점 네. 이제 실무랑 조금 멀어지는 부분들이 생기다 보니까 아, 이게 내가 전문성을 키우는 게 맞나? 네. 아니면 조직 관리 능력을 키우는 게 맞는가? 하는 그런 고민들도 좀 같이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뭔가 전문성만 잘 그렇죠. 쌓으면 되는데, 그렇죠. 이제 관리자 쪽이 점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관리의 영역이 커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실무에서 너무 네. 멀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있고, 그래서 네. 저는 좀 다시 실무를 좀 하고 싶어서, 네. 사실은 커머스 회사에서 오래 있다가, 아. 이커머스 관련된 컨설팅을 하는 업으로 이제 온 거긴 해요. 그래서 이커머스 아, 네. 컨설턴트로 일을 하고 있는데, 네. 그래도 다행히 지금 회사에서는 조직 관리 능력보다는 전문성을 좀더 네. 중요시하는 역할을 맡고 있어서 다행이긴 한데, 네. 뭐 계속 그럴 수는 없을 거고, 또 언젠간 네네. 또 고민을 하게 될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계속 직장 생활하면서 고민이 될것 같습니다. 작가님은 전문성을 선택하신 거네요? 지금 그렇습니다. 그럼 대부분 이제 그두 가지를 다 갖추신 분들이 임원이 되는 건가요? 그런 경우도 있는데, 네네. 사실은, 임원이 되는 순간까지는 그러실 수 있어요. 근데 네. 되고 나면 네. 실무에서 너무 멀어지시기 때문에, 네. 전문성이 사실은 점점 더 약해지는 모습을 좀 많이 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 되고 싶지는 않다라는 네. 생각을 아직까지는 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제 컨설턴트로서 컨설팅을 많이 하시니까, 그 조직에서 성공하는 방법, 일단 조직의 성공 방법 어떤 건가요? 이제 컨설턴트와 실제 이제 기업, 뭐 일반적인 기업에서 일하는 건좀 다르긴 할 텐데, 네네. 뭐 일반적인 기업에서 느꼈던 걸좀 말씀을 드리면, 네네. 아무래도 조직에서 성공을 하는 게 이제 승진하고 많이 연결되는 것 같아요. 승진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뭔가 내 전문성보다는 뭐 조직을 좀 이끌고 장악하는 능력들이 좀더 네. 많이 요구되는 게 사실이죠. 근데 그러다 보니 정말 이게 맞는가 하는 고민이 계속 쌓이게 되는 네. 거고요. 그래도 내가 속한 조직에 최적화되는 사람으로 성장하는 게 사실은 맞죠. 근데 이제 그러다 보면 직장을 이제 계속 그한 직장을 다니면 괜찮은데 또 네. 요즘은 그런 시대가 그쵸. 아니잖아요. 예. 이직을 했을 때 내가 그 조직에서 조직 장악 능력이 좋았던 게 과연 장점이 될수 있는가는 또 의문이 될수 있죠.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요즘에 성공하는 게 어떤 게 맞는가에 대한 고민을 계속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조직에서 성공을 한다는 거는 별을 다는 건가요? 되게 네. 별이라는 네.
예전에는 100%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럼 요즘 달라졌나요? 네, 요즘은 네. 조금 그래도 개념이 달라지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 게 직급 체계도 좀 많이 없어진 회사들이 많아지고 네. 해서 나만의 전문성을 키워가고 뭔가 브랜딩해 나가는 네. 그런 구성원들도 많이 보거든요. 이제 그런 것도 성공의 하나의 지표로 볼 수 있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임원을 달지 못해도 내가 이제 그 분야에서 네. 전문가로서 이제 인식되고 인정받으면 그렇죠. 그 성공이다. 네. 그 회사만이 아니라 내가 네. 그 분야에서 업계에서 네. 뭔가 그런 걸 잘하는 사람 이렇게 브랜딩이 되는 게 또 중요한 시대가 되어가는 것 같고 네. 실제 그렇게 열심히 활동하는 사람들도 조금씩 늘어나는 것 같고요. 그러면 조직에서 벗어나도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은 일단 조직에서 벗어나도 성공한다는 건 어떤 걸 의미하는 거죠? 내가 지금 속한 조직에서 벗어나고 다른 조직으로 가는 것도 해당이 될 수 네, 있고 네. 아니면 완전히 독립적으로 네. 내가 뭐 별도의 회사를 뭐 그냥 조그맣게 스타트업을 차린다거나 아니면 개인으로서의 네. 활동을 한다거나 하는 네. 것들이 되겠죠. 조직에서 벗어난다는 의미는 두 네.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작가님은 이 둘 중에서 어떤 성공을 더 가치와 의미를 쓰시는 거예요? 제가 아직 답을 찾지는 못했는데 네, 네. 현재는 어느 조직에 가서든지 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쪽의 능력을 개발하는 데도 중점을 두고 있고요. 네. 근데 뭐 저도 계속 경력이 쌓이다 보니 언제까지 계속 조직에 있으리라는 보장은 없기 네. 때문에 어느 네. 순간은 제가 독립해서도 성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 나가는 게 좀 필요할 거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직을 벗어나 성공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그 전문성, 브랜드 네. 이거를 네. 키우는 게 네. 맞는 거네요. 네. 그럼 보통 이제 선배들 보면은 선배들은 어떻게 보통 진로가 되나요? 선배들이요? 네. 제 주위에는 아직까지는 네. 그냥 조직에서 승진하는데 목숨을 걸고 네, 일을 하시는 네.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은퇴하고 회사를 차려서 본인만의 커리어를 쌓아나가는 분은 네. 사실은 없고요. 네. 아직까지는 제 선배들은 아직 현업에서 다 일을 하고 네. 계시기 때문에 네. 대신 뭐 네. 아주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시고 계시긴 하시죠. 네. 네, 네. 근데 그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 지금 하고 있는 일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제 회사의 브랜드와 회사 인프라를 가지고 이제 하는 네, 거잖아요. 네. 근데 한 개인이 거기서 20년, 30년 일을 하다가 개인의 비즈니스를 한다는 게 가능한 일인가요? 비즈니스를 어떤 걸 하느냐의 차이이긴 한데 네네. 사실은 네. 그러니까 전문성이라는 게 네. 그 조직에서 시키는 일만 하거나 네. 방향이 어느 정도 정해진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네네. 내가 스스로 방향성을 설정하고 그거를 완성시켜 나가는 일들이라고 네.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 누가 의뢰를 해도 네. 뭐 현 트렌드를 다 파악하고 있고 네. 그리고 내가 솔루션을 제시할 수 있고 네. 이런 정도의 능력을 갖추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물론 경영 능력이나 이런 건 조금 다른 걸 수 네. 있겠는데 네. 뭐 그런 거는 부수적으로 해야 되는 일들이 되겠고 만약에 사업체를 차린다면 개인으로 서 뭐 네. 전문가의 프리랜서 활동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네. 뭐 강연이나 집필을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는 네. 그 분야의 전문성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작가님 이 책에서 직장과 직업을 이제 구분해서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네. 직장과 직업 언뜻들은 이제 비슷하다고 네. 들을 수 네.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말 그대로 직장이라는 거는 네. 내가 일하는 장소 일터에 대한 개념인 것 네. 같아요. 네. 그리고 직업은 네. 내가 어디서 일하든 상관없이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설명할 수 있는 내 정체성을 설명할 수 있는 단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네. 보통 너 어디에서 일하고 있니? 라고 하는 건 네. 이제 직장 개념이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평생 직장 개념이 있다 보니까 네. 너 요즘 무슨 일 하니? 라고 해도 이제 회사 이름을 대는 경우가 있었다고 네. 하면 네. 요즘은 이제 그렇지는 않은 시대가 된 거죠. 네. 그럼 작가님은 이제 사실 직장도 되게 좋고 그런가요? 네. 되게 좋고 직업도 이제 20년 동안 이제 그 경력을 쌓으신 거잖아요. 네. 그럼 어느 쪽에 더 의미를 부여하세요? 저는 직업에 당연히 의미를 두고 그래요? 있죠. 사실 제가 이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근데 네. 그 이직을 할 때도 기준점이 네. 제가 하고자 하는 일이 있어서 그 네. 회사에 이제 그 포지션으로 들어갔는데 네. 다른 일을 해야 되는 순간들이 왔을 때 좀 고민들을 많이 하다가 나는 내 커리어를 좀 지키고 싶다라는 생각에서 이직을 하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네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네. 커머스나 뭐 이비즈니스 관련된 것들을 좀 네. 커리어를 지키기 위해서 일을 네. 계속 해왔고 그래서 네. 직업을 좀 지키려는 네, 그런 좀 철학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니까 이제 자신의 그 직장을 지키려는 사람과 네. 직업을 지키려는 사람이 네. 있겠네요. 그렇죠. 네. 다르죠. 그 중에서 네. 이제 작가님은 직업을 고치시는 직업을 네. 선택
심각한 케이스죠. 그러니까 이제 뭐 공무원이나 공기업은 이제 어떻게 보면 직장을 지키는 네, 쪽인 거고. 네, 그럼 뭐 대기업에서 네. 그냥 안전하게 쭉 올라가는 것도 어떻게 네. 보면 직장을 지키고 싶은 분들일 거고. 아, 또 말씀 들어서 보니까 직장은 어쨌거나 이제 끝이 있잖아요. 네. 네, 직업은 계속 이제 끝이 없죠. 네, 끝이 네, 없잖아요. 네, 네. 네, 그런 면에서도 직업이 확실히 네. 직장과는 다른 개념인 것 같아요. 그 책에 보니까 이제 시대가 변해도 통용될 수 있는 능력이나 자격은 없을까라는 고민을 가지고 경영대학원에 입학을 하셨다라고 네. 하셨는데 일단 이 질문에 답을 찾으셨나요? 일단 네. 되게 어려운 네. 되게 뭔가 핵심을 찌르는 질문이신데 네, 네. 답을 찾으려고 노력은 했지만 네. 사실 아직도 찾고 있는 중이고요. 사실은 네. 없을 거라 생각은 들어요. 근데 경영대학원에 들어갔던 거는 제가 이제 IT업 쪽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네. 워낙 트렌드가 빨리 변하고 네. 배워야 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네. 내가 정말 죽을 때까지 계속 공부만 해야 되는 건 아닐까? 네. 근데 그런 트렌드를 따라가지 않아도 내가 기본적으로 좀 끌고 갈 수 있는 능력을 좀 갖출 수 있는 게 없을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네. 경영대학원에 들어가서 좀 기본기를 좀 갖추자라는 네. 생각으로 들어갔고요. 네. 그래서 물론 뭐 성공한 기업의 사례나 이런 것도 많이 배우긴 했는데 네. 결국 경영도 굉장히 트렌디하게 변하거든요. 네. 성공 방식도 계속 변해가기 때문에 그것도 정답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학위를 취득하는 일이 굉장히 네. 뭐 중요할 수도 있고 도움도 되는 일들이긴 네. 하는데 뭐 성공에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거나 이런 것들은 아닌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내가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한 네. 그런 과정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결국에 얻어나온 건 뭔가요? 경영대학원에서? 네.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기본적인 네. 것들? 네네. 경영관리의 기본적인 것들은 좀 많이 배웠죠. 그래서 제가 일을 할 때 네. 어떤 기준을 세울 수 있는 것들 네. 그런 것들은 조금 그래도 배우게 된 것 같아요. 커리어적인 측면에서는 도움이 많이 된다는 게. 뭐 커리어적인 측면은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필요한 공부를 하기 위해서 간 거지 대학원을 나왔다고 해서 누가 네. 아 그럼 저 사람은 일 잘하는 사람 이렇게 인정해 주지는 않잖아요. 네네네. 네네. 그래서 그런 면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네네. 학위와 커리어를 네. 인정받는 거는 조금은 다른 것 같아요. 이대를 졸업하시고 이제 고대 MBA 그리고 서울종합과학대학원 MBA 네. MBA 두 개 나오신 거죠? 아, 네네네. 네, MBA 두 개 나오신 게 좋은 학벌과 학력을 다 가지셨는데 어떠세요? 이게 좋은 학벌과 네. 학력인지는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네. 학부는 제가 국제사회학하고 네. 경영학을 했고요. 네네. 그다음에 고대 MBA가 이제 경영대학원 들어간 네. 거였는데 네. 그리고 직장 생활을 그 뒤로도 한 십몇 년 하다가 네. 나중에 이제 서울종합과학대학원 MBA는 제가 네. AI 빅데이터 공부를 하러 들어간 네, 거였어요. 네, 네. 그래서 경영하고 조금 다르게 네. 테크적인 걸 좀 배우고 싶어서 데이터 시대가 좀 되면서 네. 내가 이 부분을 너무 모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 사실 들어간 거였고요. 네. 네. 어떻게 보면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를 제가 모를까봐 이제 공부를 한 거여서 네. 그게 무슨 성공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된다기보단 네. 기본적인 내용을 공부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아직 사실 뭐 많이 약해지긴 했습니다만 아직도 뭐 학벌과 학력의 그 성공과의 관계가 정비례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뭐 아예 비례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죠. 사실은. 사실 그런데 네네. 저도 사실 뭐 채용 인터뷰를 엄청 많이 하는데 네. 그러니까 사람을 볼 때 네. 신입사원은 서류 검토할 때는 학벌을 보긴 하죠. 네. 어쨌든 아무런 뭐 네. 평가할 수 있는 지표가 없으니까. 네. 근데 뭐 신입사원 입장에서는 학벌이 조금 도움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느 정도는. 네. 근데 사실 경력직을 뽑을 때는 네. 서류 검토할 때도 사실 학벌은 거의 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사실 실제 그 어떤 일을 했고 네. 그 일을 어떻게 성공시켰는지 네. 그 사람만의 노하우나 뭐 네. 방법 이런 것들을 좀 더 중요시하게 보다 보니까 점점 더 그런 거는 의미 없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이제 졸업하고 준비하시는 분들은 좀 다르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네. 느끼는 게 좀 다르실 수도 있겠지만 네. 네. 실제 경력직 채용할 때는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뭐 경력직 채용할 때는 학벌이 아무리 나빠도 뭐 서류에서 걸러진다거나 이런 건 없나요? 요즘은 블라인드로 채용하는 네. 경우도 많아서 네. 제가 최근에 신입사원 뭐 인터뷰를 했을 때 지금 다니는 회사는 아니고 이전 네. 회사에서 네. 인터뷰할 때도 학교는 이름은 다 가려져 있었어요. 네. 실제 어떤 활동들을 했는가를 보고 네. 서류 검토를 했었거든요. 네. 그만큼 요즘은 학교보다는 네. 네, 그 사람의 실제 일을 대하는 가치관이나 네네. 실제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대한 네. 해결 방법론 이런 것들이나 뭐 이런 경험들을 좀 많이 더 보는 것 같습니다. 그 실제로 이제 인터뷰를 하셨다니까 이제 보통 네. 이런 얘기 있잖아요. 뭐
다 가려놓고 한다고 했는데 뭐 뽑아놓고 나니 스카이가 많더라라든지 아니면 뭐 자기소개서에 네. 뭐 은근히 이제 뭐 동아리명이라든지 뭐 그런 분도 이런 있었어요. 것들을 이제 네. 노출시켜서 네. 이게 사실 뭐 블라인드라고 하지만 사실은 네. 다 보더라라는 뭐 의심을 갖고 계신 분 많거든요. 네. 실제로 어땠어요? 그렇진 않았는데 말씀하신 네. 거 들으니까 생각나는 게 실제 네. 이제 자기 했던 포트폴리오를 제출하는데 회사 학교 이름을 네. 은근히 넣는 친구는 있었어요. 네. 네. 뭐 그것 때문에 하진 않았고 네. 내용만도 보긴 했는데 네. 뽑아놓고 나니 학교가 오히려 생각했던 거하고 전혀 다른 게 오히려 많았어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많았다는 거는? 그러니까 네. 스카이가 된 게 아니라 오히려 네. 제가 생각한 뭐 이 정도면 굉장히 네. 공부도 잘했겠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그쵸, 그쵸. 실제는 그 학벌하고는 좀 관련 없게 네, 실제 서류 통과가 됐던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아하. 실제로 그렇게 이제 학벌을 블라인드 한 상태에서 뽑았을 경우에 실제로 일을 시키는 입장에서 그 차이가 없었나요? 없죠. 네네네. 왜냐면 학벌을 보고 뽑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았고 오히려 뭐 정말 좋은 학교 나왔어도 네. 그런 뭐 유타 뭐 기타 활동이나 네. 다른 경험들이 없는 친구들은 네. 뭐 나중에 배움은 더 빠를 수 있겠지만 네. 처음 일을 딱 접했을 때 이제 약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우왕좌왕하는 것들을 오히려 더 많이 봐서 요즘은 뭔가 가르치고 일을 시키는 게 아니라 바로 네. 실무에 투입하는 경우가 그쵸. 많아서 네. 네. 그렇게 차이가 난다고 느낄 수는 없었습니다.